안녕하십니까, 양산씨 공식 유튜브입니다. 짜잔, 오늘 젊음의 거리에 왔는데요. 왜 오셨나요? 땡땡이치로 타코야끼 먹으 아니고 헌혈하러 왔는데요. 저번 헌혈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전 영상에서는 왜 양산이 헌혈의 집이 없냐, 헌혈의 집을 만들어 달라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작년 9월에 헌혈의 집 양산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현준 주사님이랑 박은지 주사님이랑 헌혈하러 가볼까요? 가보자고. 가보자고. 그거 하기로 했잖아, 뛰는 거. 하나 둘 셋. 헌혈의 집 양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가희 간호사입니다. 헌혈의 집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양산 최초의 헌혈의 집입니다. 끝인가요? 저희 헌혈의 집은 대안적 십자에서 혈액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요. 대안적 십자사에서는 혈액 사업 말고도 재난구호 활동, 저소득층 가정 지원, 응급처치법 교육, 이상가족 찾기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가족 찾기도 적십자에서 하나요? 대안적 십자사는 인도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활동의 일환으로 이상가족 찾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3일이 헌혈의 날이라고 들었는데 왜 13일이에요? 13을 가까이 붙였으면은 블러드의 약자 B가 되는데, 실제 바늘 굵기 대 모나미심 비슷한 굵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진짜요? 오, 진짜 모나미 비슷한 굵기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찌를 수 있는 바늘 중에 제일 굵은 바늘. 헌혈의 조건 이런 거 물어봐야지. 아, 너무 길어요. 그냥 빨리 피뽑으러 가요. 가자 가자. 헌혈 참여하시려면 손소독이랑 열체크 하셔야 하고요. 전자문진실 들어가셔서 전자문진 참여해주시고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네, 이게 보호필름이 붙여져 있어서 안 나오네. 잠깐만요, 저희가 체중 조건에 미달되시면 헌혈 참여가 어려우신데 다 빼야지. 자,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쿵짝짝 쿵짝짝 따라리라라리. 사쿠라네? 사쿠라야? 오늘 헌혈 참여는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아쉬워. 나 헌혈할 건데. 나 헌혈할 건데. 문진실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문진은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촬영이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체중 잴 필요 없나요? 네. 체중 말고는 또 헌혈 조건 뭐가 있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 그 외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방콕 여행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혈정 헌혈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제가 아니, 어지러워요. 못 웃고 있어. 저는 이런 거 별로 공포증 없습니다. 오늘 헌혈하시고 나서 2주 뒤에 다음 헌혈 참여 가능하십니다. 2주 뒤에 뽑으러 올까요? 해보고요. 훈지야. 훈지야. 아까 내가 봤거든? 연필 많았는데? 찍지 마세요. 헌혈 장려해야지. 괜찮다고 해야지. 너무 좋아요. 근데 뭔가 좀 인테리어가 전반적으로 약간 따뜻한 분위기로 돼 있네. 저희도 따뜻해요. 주사님 차례. 응, 예, 네, 뭐 무슨 말 하면 되죠. 아, 누워요 저기. 침대에 신고 누워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 이유도 설명드려야 돼요. 홍보팀 빼고 헌혈. 아, 당연히 홍보팀이 아니세요? 홍보팀 아시는 분도. 하체 단추 풀어보시겠어요? 한 개는 풀렸네. 가슴으로 뭉치 않을 거예요. 아, 저 창피하다. 무서워요.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전혈은 320ml 뽑나요? 전혈은 400ml를 뽑고요. 네. 아, 저는 뭐 다 뽑아가도 된대요. 좋습니다. 카오가 육체를 지배한. 저 근데 네? 한 번에. 아, 진짜 괜찮아요.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 가오가 현준이를 지배했다. 딱 고맙습니다. 헌혈 관련해서 루머 같은 게, 뭐 주기적으로 헌혈하면 피가 새로 생성되니까 몸에 이롭다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롭지는 않습니다. 아, 뽑지 않아도 몸속에서 다 파괴되는 혈액이기 때문에 그 혈액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요. 그러면은 헌혈하면서 간단한 건강검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 색이 안 좋아졌어. 아, 아니, 뭐 혈액 순환되는 기분이 시원하네. 미안해요. 홍보팀 촬영에 다 다른 팀 길을 뽑고 있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헌혈이 끝났어요.
주사님은 첫 헌혈한 촉감이 어때요? 생각보다 할만한 거 같고 다음에 또 와서 헌혈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품은 뭐가 있어요? 기념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울리는 걸 제가 골라볼게요. 기부권! 기부권 하겠습니다. 표정 점점 공무원은 기부합니다. 그러면 헌혈센터 직원분으로서 마지막 한마디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되면서 아직도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혈액 현황이 5일분 미만으로 관심 단계라 헌혈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혈액은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전해줄 수 있는 숭고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헌혈자분들의 참여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혈관 미남 현준 주사님과 혈장처럼 투명한 은지 주사님과 함께한 헌혈해지 양산센터 어떠셨나요? 양산 시민 여러분들도 헌혈해지 생겼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만관부. 이상 여기까지 헌혈해지 양산센터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부탁드려요.